김영감! 더 잡아당겨! 손자한테 양념게장 사주기로 했잖아! 물론이지! 아유, 오늘은 이제 뭐가 잡혔으려나 좀 더 힘을 써봐! 영감, 이게 뭐여? 이거 전설 속에 나오던 인어 아니여? 인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린 부자여! 부자라고? 어! 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지금 뭐해? 시체 놀이 중. 에? 아이, 리아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에이차! 아이, 뭐 때문에 그래? 너 그 소문 못 들었어? 무슨 소문? 요 앞에 실내 낚시 카페 하나 있잖아. 아? 요 앞에 새로 생긴데? 아니 글쎄, 거기에 엄청 부자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 VIP 룸이 있다는데? 특별 VIP 룸? 거기에 오늘 엄청 진귀한 물건이 있대. 전국에서 그 물건 때문에 잔뜩 모여든다는데 대체 뭐길래 전국에서 모여드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긴 한데. 원래는 VIP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내가 거기로 들어가는 쥐구멍을 발견했단 말씀. 오! 오늘 같이 가보지 않을래? 좋아! 가자! 가자! 와, 리아야! 여기가 낚시 카페인가 보다! 와, 얼른 들어가자! 어? 너 되게 신나 보인다? 리아야, 뭐가 있을지 궁금하잖아! 오. 이후! 안녕하세요! Hello, my name is Ria Kim. How are you? 어서오렴, 낚시하러 온 거니? 네, 새로 생겼다고 해서요. 그렇구나. 한 시간에 8,000원이지만 꼬맹이 친구들이니 한 시간에 3,000원만 주려무나. Oh, thank you, sir. Thank you, 아줌마. 그래, 여기. 좋은 시간 보내렴. 네. 아주머니 엄청 친절하시네. 그러게. 근데 그냥 평범한 실내 낚시터 같이 생겼는데. 근데 우리 여기 왜 왔지? 어! 맞다! 아씨, 낚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인어 보러 온 거잖아. 어! 맞다! 사실 내 친구 아빠가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대. 오. 그래서 친구가 살짝 말해줬는데 여기 카페 화장실이랑 저 인어를 볼 수 있는 방이 연결돼 있다나 봐. 화장실 오? 세 번째 칸 뒤쪽에 비밀 통로가 있대. 오, 넌 가봤어? 에이, 난 무서워서 혼자는 못 들어갔지. 하지만 오. 내가 방 볼 테니까 리아야, 넌 겁이 없으니까 너가 먼저 가서 너 혼자 먼저 슬쩍 보고 와봐. 어, 그래? 아니, 내가 진짜 인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올게. 그래, 대신 자세히 보고 뭐였는지 진짜로 말해줘야 돼. 알았어. 화장실. 여기에 VIP 룸이랑 통하는 비밀 통로가 분명 있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여기? 여긴 아니야. 여기? 여기도 아니야. 와, 맞다. 댕댕이가 분명 변기 세 번째 칸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다. 오! 정말 여기가
비밀 통로였잖아. 한번 들어가 볼까? 어우! 오! 정말 여기에 뭔가 있는 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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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문을 막 들어서 진짠가 했는데 정말이었잖아요. 어디 가서 이게 진짜 있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눈으로만 보게 되는 게 아쉽네요. 그래도 고작 돈 몇 푼에 이런 진귀한 구경을 할 수 있다면 후회는 없어요. 뭐야? 이 VIP 방에 손님이 있나 보네. 사람 소리가 들려. 한번 안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 여기 웬 통로가 있네? 오! 세상에나. 와우.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려? 안 되겠다. 머리만 넣어. 어? 어? 잠깐. 저게 뭐야? 어? 저건 인어잖아. 그나저나 이 인어 누군가 사간다고 하던데. 한번 구경하는 데에도 몇 천씩 내야 하는데 사가는 거면 얼마를 지불한 걸까요?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샀을 텐데 이미 팔렸더니 너무 아쉬워요. 어? 어? 나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나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오! 인어가 말을 했어요. 인어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걸요? 어, 신기해라. 아쉽지만 인어야, 너는 바다로 돌아갈 수 없단다. 그러게 왜 잡혀가지건.